등의 좋은 점을 더 알리고 마을로 귀농하는 분들께 빠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집이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귀농 마침 예비 귀농인 한 분도 마을을 찾으셨어요. 어휴, 수고하십니다. 예. 저분들 고생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분이 이제 귀농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귀농한 지 이제 몇 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추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이들에겐 모두 귀농 방송을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음악 방송에서 직접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친해지기도 친해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러니까 그 경남의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최종적으로 거창을 결정하게 된 제일 첫 번째 그 방송 DJ이신 분이 옆에 분인 거 아세요? 정말 모르셨나 봐요. 깜짝 놀라시죠? 처음 뵈니까 너무 잘생기십니다. 방송이 만들어준 인연입니다. 우리 방송 반응이 좋네요. 예, 귀농해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방송을 통해서 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한 사람도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도 모두 나의 방송을 들으라. 박성주 씨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전국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 DJ. 와. 아, 주인공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 좋은 일 함께 하시는 거창의 귀농인들. 모든 분들께 정말 대단하시다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소문난 귀농 1번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하고도 약속하셨어요. 저 귀농하면 잘해주시겠다고. 저 곧 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수해복구 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김성희 씨는 귀농하고 싶은 지역이 매번 바뀌어요. 이번 주는 거창입니다. 갈 때 같은 마음으로 소유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시장 탐험을 해볼까 합니다. 시장으로 귀농 하고 싶은 남자 조문식 씨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요 부산에 와서 그런지 그냥 입맛이 확 살아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군침 나는 장터에 지금부터 한번 가시죠. 네. 와, 부산이다. 부산이다. 우와. 저를 그냥 이렇게 부산에서 열렬히 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절도가 있습니다. 어서이서 앉아있을까. 야 역시 지금 나 부산 갈매기 부산 아유 예? 자 우리 자동차 가정주부를 우리 주부들을 광으로 모신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이가 내한테는 거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님한테 인사 세 분 다니 네, 이거 예절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예, 그 사이 이런 걸 안 했어요, 조문식 씨. 인사 세 번 했다가 조문식이 잡겠다, 진짜. 어이세요! 주부가 왕이 되는 시장, 입이 호강하는 시장으로 떠납니다. 출발! 여기가 바로 부산 해운대 축소판이라 불리는 자동 재래시장 아닌겨. 아, 때려, 잠깐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까 예. 미안하다. 아빠째. 쩜에 아빠입니다. 네. 우리 아빠서 미안해가지고 예. 닭고기 사준다 가자. 달고기다 맛있는 달고기가 있다.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또 사준다고 달고기야. 네. 그러면 막. 부산에 오면 예. 달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예예 가입시다. 부산에 닭고기가 유명한 건가요? 아니 닭고기를 먹자 그랬는데요. 왜 집에 옵니까? 그러니까요 닭고기요. 달고기가 뭐죠? 달고기? 밤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이름 달고기 대령이요. 아 이게 달고기 그겁니까 이게? 그래 이게 달고기 아이가 진짜 먹어보면 기가 찬다. 조심해 있어. 우와 죽이네요다. 야 누야들 밉다 진짜로 밉다. 아 이거 뭡니까 그냥 이게 저부터 이렇게 딱 주시는데 그냥 내가 양념을 해드릴게요. 예예. 부산에서는 예. 회를 드실 때 예. 뭐 된장에다가 예 초장 마늘 겨자 파 고추를 송송송송 썰어 넣으면 그냥 요게 부산에서는 요 장이 요거 요거 장이 요게 회 먹을 때 장이네요. 예.